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사람들이 승객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회사도 엄청 적자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긴 시카고 공항인데 물론 비행기 안에 탑승객도 적었지만 시카고 공항안도 지금 제가 환승하려고 했더니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뭐 여기는 마스크 낀 사람들은 몇 명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 뭐 필수화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앞에 보이는 그 승무원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막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앞에 직원은 여기 직원 같은데 별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뒤에 직원도 승무원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네. 마스크 착용자는 간혹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여기도 몇 명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뭐 공항도 엄청 한산한 편이고, 저도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가 다섯 번 캔슬 체인지 하고 이래서 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일단 모든 공항이 아마 이렇게 한산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토론토는 또 얼마나 될지 토론토 가서 한번 상황을 업데이트 시켜보겠습니다.